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그럼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네요? 너무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남편이 편하다고 할 때까지 제가 그 대한민국 방송 최초로 스튜디오 불을 끝나고요? 줄여줄게요. 줄여본다고요. 줄여볼게요. 아, 우리도 한번 이 집이 예. 어떻게 사는지 체험을 한번 3, 해보자고요. 마음에 드는 편안한 때를 좀 말씀해 줘보세요. 아우,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약간 줄여줘보세요. 줄여줘보세요. 1단계. 어떻습니까? 편안하긴 하다. 1단계. 어떻습니까? 편안하긴 하다. 오. 이것도 아직 좀. 이것도요? 같은데. 이것도 안 돼요? 예. 네. 아까 집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둡게. 그렇죠. 아니, 우리는 방 더 어둡죠. 거실에 불 한 개만 딱 켜서 하니까 TV랑. 아, 그럼 한 번 더, 한 번 더 낮춰보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이 정도? 한 번 더 낮춰보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 야, 이것도 집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깜깜한 것 같아요. 다 꺼봐, 다 꺼봐. 이 정도는요 방송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니 다 꺼봐요. 아, 지금 저 보이지? 자, 한 번 더. 하나 더. 다음 단계. 이 정도도 조금 아직 좀 그렇죠. 아니 저기 지금 저희도 저희조차도 분위기가 확 깔아. 저는 이 정도 조명이면 무조건 술을 먹어야 돼요. 정말. 예. 아 진짜. 이건 이제 촉촉해져야 되는 분위기. 이런 느낌이 약간 주점 느낌의 예, 예, 그렇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실까. 자 그럼 완전히 한번 완전 꺼져 보세요. 예, 된 것 같아 이제. 아, 이 정도로? 완전 꺼져보세요. 예, 된 것 같아 이제.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잘해요? 네. 수업이 시원하네. 안 보여요. 지금 뭐 스튜디오 전체를 거의 다 그거 조명한 한 10개 정도만 살려준 큰 그러니까 곳에. 근데 우리끼리의 모습은 얼추 보이지만 예. 굉장히 어둡죠, 예.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집에서 이거보다 더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아니, 사실 이 정도로도 집에서 살기 힘들죠. 아니, 왜냐면 계속 이 상태면 좀 답답하죠. 아, 잠깐 우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쳐져요. 그렇죠. 아니, 이거 좀 다시 켜주면 안 돼요? 예. 굉장히 답답한데요? 다운돼요. 예. 자, 눈도 아니, 갑자기 밝았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눈 감는 거 봐. 자 이번 사연은 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딴 사연이 있나 싶어요. 이게 뭐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뭔데 뭐 이딴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어둠의 가족입니다. 우울해요. 우울하대요. 우울한 가족이야? 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엄마죠. 저와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동굴에 사시나? 어둠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이에요. 자식. 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거 신종이다 완전. 저희 집은 햇살 잘 받는 남향에 앞이 확 트인 로얄층에 살고 있지만 저와 아이들은 햇빛은 구경조차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이 365일 내내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해버리고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해버리거든요. 제 남편은 이상하게 빛을 싫어합니다. 불을 켜면 끄고 켜면 끄고 켜면 아, 진짜, 끕니다. 진짜 에너지 올라가시는 분이니까 어두컴컴한 곳에 사는 걸 좋아해요. 아, 에너지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라? 네.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하려면 현관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그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해요. 거기는 화나잖아요.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을 켜면 눈부시다고 작은 불 하나만 켜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눈 나빠질 텐데. 눈 나빠지는 건 어떡하고. 저야 이상한 남편 만나서 불 한번 못 켜보고 깜깜한 집에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바느질도 한다 치지만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다른 집 아이들처럼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해야 할 아이들이 틈만 나면 불 끄는 아빠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는지 그냥 자요. 우리 가족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은 언제쯤 저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환한 햇살을 맞이할까요? 야, 이거 신동이네요. 그럼 낮에도 이렇게 남향집인데 남향집 갈 필요가 없네. 네. 로얄층인데 블라인드 다 치러 못하니까 왜 이런 데 살아요? 동굴에 살지.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민 씨는 남편이랑 살면서 안 맞는 거 이거. 아유 안 맞지. 어떻게 맞지? 그 중에 제일은 이런 거.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안 들어와요. 아
안 왔을 때 그거. 태균 씨는 그런 거 있어요? 안심할 거예요. 저는 뭐 그게 안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네 식구들이 너무 똘똘 뭉쳐있는 그 느낌이. 아~ 네, 너무 화목한 거야, 집안이. 아~ 좋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 몰려다니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족인데. 뭔 일이 나면 장인, 장모, 오빠야 뭐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한 채 타고 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네. 하는 말이 우리 딱 보면 하시는 말이 네.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딱 보면 또 그들이 온다. 얼마나 혼자 다녔으면 너무 귀엽다. 근데 애들이 무섭긴 무서워요. 뭐 얼마 전에 누가 포도즙을 이렇게 선물해줘서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했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아 이거 포도즙 어제 두 병씩이나 먹으면서 포도즙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집이나 집이나 주나 먹어 포도즙은 두 병이나 먹더니 뭐 먹었어요. 자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볼게요. 집이에요. 증거 사진이 집이에요. 뭐야? 집이에요. 저게 뭐예요? 아니, 뭐가 집이에요. 증거 사진이 뭐야? 집이에요. 저게 뭐예요? 아니, 뭐가 불빛이 있어요? 그냥 그냥 흑백 사진이에요. 아, TV, TV를. 아, TV는 보나 보다. 네. 아니, 나 이제 보세요 했는데 자료 화면이 잘못 나왔나 보다. 네. TV에요. 그렇죠. 아, 너무했다. 아, 저렇게 깜깜해요?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집이야? 아니, 서로 안 부딪히나? 저건 너무 심해. 야, 아니, 한번 모셔보죠, 빨리. 일단 한번 만나서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빛을 못 봐서 하얗다. 그러니까. 어디시네. 앉으세요. 예. 전기를 아끼려고. 진짜 아끼는 거겠지. 예. 아니요. 전기 아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물어보니까 아 그냥 불빛이 싫다고요. 그냥 밝은 게 싫다고요. 밝은 게 싫다고요? 그럼 집에서 예. 아예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딱 원하는 부분에만. 원하는 밥 먹을 때? 예, 밥 먹을 때 주방에 뭐 만들 때나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때나 애들 뭐 공부하거나 숙제하면 작은 불. 그 왜 아침에는 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로 쳐야지 새까매지나요? 커튼이 아니어서 다행인 게 블라인은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조금 네,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예. 그나마 그것 때문에 조금 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결혼이 지금 몇 년째죠? 이제 결혼 이제 9년 차. 그럼 9년 동안 지금? 아니 아니요. 시어머님하고 같이 모시고 사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 네. 분가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집이고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끄고는 자기 방식대로 살더라고요. 진짜 화장도 애들한테서요? 네, 네, 네. 불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그거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냥 내가 항상 진다고 생각을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그냥 나가서 내가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뭐 마주치고 아줌마들 뭐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아, 그럼, 예. 화장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뭐.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는데요. 남편 몰래 화장하고 딴 데 가는 거죠. 음식 해야 되잖아요. 뭐 마늘을 깐대거나 그래도 좀 걸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불을 꺼요? 음식 할 때는 주방불은 잠깐 켜고요. 잠깐? 네, 잠깐 켜고요. 끔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다이어리를 적는다든지 네. 마늘 깐다거나 네, 네. 뭐 심지어 뭐 매니큐어를 바른다 네, 이런 건 뭐 다 화장실 안에서 해결, 다 화장실 안에서 해결하고. 아, 마늘도 화장실에서 까요? 다이어리를 정리를 아니 화장실에서 마늘을 깐대. 그 남편이 쓰는 방에서 막 혼자 좀 불 꺼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방문을 일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왜? 왜요? 모르겠어요. 방문을 못 닫게 하던데. 못 닫게 해요? 네. 방문을 못 닫게 한다? 처음부터 방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방문. 안녕하세요. 왔어요? 대기실 불 켜놨어요? 껐어요? 아니, 처음에는 뭐 우리 집 것도 아닌데 하고 있더니만 네. 나중에는 아, 눈부시다 또 끄대요. 아, 대기실을? 네. 대기실에서 어둡게 있었다고요? 뭐 메이크업 하는 곳인가? 예, 여기에 예, 예, 예. 작은 거 켜놨어. 아 여기 거울 앞에 주황등 요만한 거? 예. 야 그럼 여기 지금 계신 거 스튜디오 되게 밝은데 막 눈부시겠다 지금 남편은. 우리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손 못 대는 거죠. 뭐. 자 어쨌든 뭐 남편을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는지. 남편이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잠바도 까만색으로 입고 있어요. 남편분은 불빛이 왜 싫어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다 싫어요? 예. 아, 잘 생각해 보면 싫은 게 있겠어요? 싫어요. 예? 아, 그럼 그 어두운 건 왜 좋아요? 어두우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좀 그걸 타야 되나? 마음이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막. 집에 그래도 뭐 TV는 항상 켜져 있고 기분 좋으면 식탁 등도 한 개 더 켜야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네요? 너무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남편이 편하다고 할 때까지 저희가 그 대한민국 방송 최초로 스튜디오 불을 끈다고요? 줄여본다고요. 줄여볼게요. 아, 우리도 한번 이 집이 예. 어떻게 사는지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음에 드는 편안한 때를 좀 말씀해 줘보세요. 아우,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불을 한 꺼붓겠습니다. 약간 줄여줘보세요. 줄여줘보세요. 1단계. 어떻습니까? 편안하긴 하다. 1단계. 어떻습니까? 편안하긴 하다. 오. 이것도 아직 좀 바람 같은데. 이것도 안 돼요? 예. 아까 집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둡게. 그렇죠. 아니, 우리는 방 더 어둡죠. 거실에 불 한 개만 딱 켜서 사니까 TV랑. 아, 그럼 한 번 더 낮춰보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이 정도? 한 번 더 낮춰보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 야, 이것도 집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저기 이 정도는요 방송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니 다 꺼봐요. 시청자분들 보이지? 자, 한 번 더. 하나 더. 다음 단계. 이 정도도 조금 아직 좀 그렇죠. 아니 저기 지금 저희조차도 분위기가 확 깔아. 저는 이 정도 조명이면 무조건 술을 먹어야 돼요. 정말. 예. 아 진짜. 이거 이제 촉촉해져야 되는 분위기. 이런 느낌이 약간 주점 느낌의 예, 예, 그렇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실까. 자, 그럼 완전히 한번 완전 꺼져 보세요. 예, 된 것 같아 이제.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완전 꺼져보세요. 예, 된 것 같아 이제.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살아요? 수업이 아, 시원하네. 안 보여요? 지금 뭐? 지금 스튜디오 전체를 거의 다 그거 조명한 한 10개 정도만 살려놓은 그러니까 큰 곳에. 근데 우리끼리의 모습은 얼추 보이지만 예. 굉장히 어둡죠, 예.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아. 집에서 이거보다 더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아니, 사실 이 정도로도 집에서 살기 힘들죠. 아니, 왜냐면 계속 이 상태면 좀 답답하죠. 아, 잠깐은 우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쳐져요. 그렇죠. 아니, 이거 좀 다시 켜주면 안 돼요? 예. 오, 굉장히 답답한데요. 다운돼요. 네. 자, 눈도 갑자기 밝았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제한테 지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사람이 봐야지 좋아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눈 감는 거 봐 아버님 인터뷰를 멈췄어 네. 가족들이 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보일 거 다 봅니다 그래도 보일 거 다 봅니다 보일 거 다 보이고 TV 불빛도 있고 아니 애들이 뛰어놀지 못하겠어요 어두워서 집에서 저희끼리 이제 그것도 이제 터득했죠 불을 내 끄고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제 알아서 둘이 잘 놀던데 그런데 공부하고 뭐 책 읽는 거 이런 건 기본인데 이제는 학생이어서 작은 불빛 아래서 같이 해야 되고 눈 버리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또 신랑은 아 뭐 요즘에는 뭐 공부 필요 없다고 일찍 자라 그러고 그냥 애들 뭐 방에 보내버리고 애들이 일찍 잘 때는 몇 시에 자요? 7시? 7시? 7시에 왜 자요? 어둡니까? 딸인가 봐요, 아들하고. 딸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인사해야지. 몇 살이에요? 이제 9살 들어가요. 이제 9살 돼요. 들어가요? 집이 깜깜해요, 화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깜깜한 게 좋아요? 화난 게 좋아요? 화난 거예요. 뭐가 제일 답답해요? 책도 못 읽고 공부도 못 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근데 애들이 집이 어두워서 그런지 좀 숙기가 없는 네,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화난 게 지금 네. 어색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숙기도 좀 없고요 네. 집안 분위기가 어둡지 심하니까 네, 네. 유치원 때 선생님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아이가 자신감 일단 없고 이 얘기 알았어요 아버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왜 안 했어요? 얘기해서 불 안 켜주면 괜히 잔소리만 들으니까 아, 네, 포기해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불 얘기조차도 하기 싫으신 거죠 다른 집에서 그냥 뭐 밝은 데서 네. 밥도 먹고 싶고 뭐 엄마랑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또 자기 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그냥 그 방에서도 불 켜서 공부하려고 하고 싶은데 아빠가 불 끄니까 속에 있는 게 얘기했다 보면 이게 다 나오라니까 근데 엄마로서는 속상하지 엄마로서는 애들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뭘 못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의 아픔보다는 저기 아버님 잘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왜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와이프 몰래 눈썹문신을 한번 했었거든요 눈썹문신을 한번 했었거든요
정은신이요? 몰래.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때 왜 정은신이 그러는데 아니, 정은신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계기가. 들어봐요. 그 계기가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이프 몰래 한 1년 반, 2년 전에 눈썹문신을 예뻐지려고 했지. 예. 했다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자꾸 그때가 그 계기로 인해가지고 자꾸 불을 끄고 보여주기 싫어서 이거 설득도 있어요. 눈썹문신 때문에? 안 보여주냐고요? 함께 사는데 눈썹 문신이 좀 잘못된 걸 부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 창피하고 그래요? 창피하죠. 진짜 아내를 정말 뭐 사랑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만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방귀 트셨어요 어떻게? 예. 아, 방귀를 트셨어요. 아, 방귀 트셨어요. 야, 네. 어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눈썹만 창피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 때문인지? 이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눈썹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그러면 눈썹 문신 때문에 지금까지 불을 끄고 산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게 그전에도 밝은 건 안 좋아했어요. 근데 심해지게 된 게 불 끄고 심해지게 된 게 이제 분가하고 나서 갑자기. 그럼 어렸을 때나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생활할 때 자기 방 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둡게. 그렇죠. 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꼭 아니었네요. 지금 자꾸만 숨어요. 집에 늦게 들어올 때. 네. 늦으니까 불 켜놓고 네.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아싸 하고 그냥 막 확 다 켜놓죠. 그럼 불 켜놓으면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띵 소리가 나는데 네. 그게 거기에 민감해요. 아~ 아이들이랑 저랑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도? 네. 제가 못 들었을 경우에는 막내 딸이 들어? 아들이. 아들이 꺼요? 네. 아들이. 안 껐어요? 네. 화를 많이 내요? 지금은 좀 화를 덜 내는 편인데 왜냐면 자기도 약간 지쳐서 덜 내는 편인 것 같은데 처음엔 조금 화를 냈었어요. 많이 냈었어요? 네. 아니 밝은데 왜 켜냐고 그런 잔소리가 왔다 갔다 하다 커지죠? 보니까 그냥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오기 전에 그냥 싫지. 끄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불꺼 이거 되는 거. 오늘 이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제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꼈으니까 이런 게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다들 여기 느끼신 거지만 불을 줄이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고 이 집으로 술을 먹고 싶대잖아요. 전 좋은데. 이거. 전 좋은데. 이거. 전 좋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꼭 한마디 하시고. 진짜 거실에 블라인드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신랑이 없을 때라도 블라인드를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그렇지. 없어도 블라인드를 올리면 안 돼요. 왜? 물어볼게요. 왜요? 제가 딱 해놨는 거에서 제가 딱 봤을 때 틀리거든요. 못 살아 못 살아. 아니 그게 틀리면 불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저런 거 못 할 것 같아 진짜. 집에 이제 편하게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 공부할 때나 아이들이 원할 때는 그때는 불을 진짜 확실히 켜서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됐던 거야. 야, 정말 희한한 고민이다. 아 정말. 남편 멋있게 살아간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해 우리 태경이 정은이.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슬슬 하겠습니다. 고민이다. 이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 네. 고민이다. 성경미 씨. 저도 고민이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이기겠는데요? 오, 맞습니다. 오, 맞지만. 오, 이기겠는데요? 말려주셔서 그런지. 와, 여정성이 골 다. 3, 5, 연속 하나께서. 너 계속 눌러. 됐습니다. 야, 계속 눌러. 아, 내 남편이라면 내 남편 처럼 생각을 하나 봐. 몇 편 아니 분명.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세요. 우리 긴 머리 셋 딸 무혐합니다. 120회. 120회. 설마. 정말. 설마. 125번 이겨. KBS, KBS, KBS